이 낙동강 녹조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오늘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 식수원의 비상이 걸리자 부산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 대동 선착장 인근 지점. 환경단체가 낙동강 수질 오염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녹조로 범벅이 된 낙동강 물은 걸쭉한 녹색 액체로 변했습니다. 낙동강과 연결되는 묽은 메리치수장은 부산 시민의 식수원입니다. 지난달 환경부의 4차례 조사에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10만 개를 넘었는데 조류 경보는 한 달이 넘게 경계 상태고 인체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도 검출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물로 키운 상추에서 1kg당 67.9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먹는 물은 물론이고 레저 활동도 물론이고 그런 기준치를 훨씬 100배 정도까지 초과하는 그런 농도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먹는 물은 정수처리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대상을 5종에서 9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부의 하천점령 허가를 받아 더 깊이 치수구를 설치하고 더 맑은 물을 퍼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1m 내지 2m 내려가면 한 30% 정도 조류가 적게 발생합니다. 표층을 한 7m, 8m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 때 한 8천만을. 환경단체는 오는 6일까지 낙동강 하구둑부터 경북 영주댐 전 구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